전세뿐 아니라 아파트 매매 시장 기류도 확 달라졌습니다. 연초만 해도 미분양 단지들이 외제차와 명품백 등 각종 혜택을 내걸어도 수요자들이 외면했는데 지금은 아무 혜택이 없는데도 수요자들이 몰리는 겁니다. 그 이유를 김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 현장. 지난해 4월 분양에 나섰지만 계약 포기가 속출해 지난 8월 8번째 무순위 청약까지 진행했습니다. 원주민 있잖아요. 분양가를 시세 2배를 쳐져가지고 내보냈거든요. 우리가 사업할 때도 그랬어. 이거 분명히 미분양 날 거다. 하지만 최근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시세보다 2억 원가량 비싸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던 이 단지는 뒤늦게 수요자가 몰리며 남은 물량이 대부분 팔렸습니다. 올해 수도권에서 84제곱미터형 아파트의 분양가는 10억 원대가 주류가 된 상황. 여기에 원자재값 상승 여파로 건축비가 오르고 공급난 우려까지 겹쳐 분양가가 더 뛸 거란 전망이 퍼지자 다급해진 수요자들이 장기 미분양에까지 관심을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월 7만 5천여 가구였던 전국 미분양 주택은 6개월 연속 줄어 6만 1천여 가구까지 떨어졌습니다. 과거에 분양 나왔던 것이 오히려 되려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효과와 더불어서 미분양 단지 다시 살펴볼까 뭐 이런 식으로. 다만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어서 전문가들은 지역과 입지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